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제 428회차 석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아침 송주에 널리 크게 일을 하는 보례진언과 반드시 금강과 같은 깨달음을 이루리라 라고 다짐을 하는 온바라미게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202페이지 해설집 분류학교론 8권 103페이지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정구업 진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경전을 독송하든지요, 정법계 진언까지, 정구업 진언에서 개법장 진언까지 한다라고 했고요. 역시 천수경이나 사대주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사대주도 정구업 진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는 뭐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는다 해도요, 불보살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뜻이나 진리를 모르면요, 수저나 국자가 음식 맛을 모르고, 또 CD 테이프가 그 경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과 같이 소규의 경을 읽듯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인 만큼요. 어떻게 됐든 뭐 경전의 뜻과 그 진리의 내용을 알아가지고 불보살님들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한 것인지 그 뜻과 그 마음을 알아서 결국 그 진리대로 실천을 해야 할 것인데요. 우선 사대주의 처음 부분인 입으로 진업을 맑게 해주는 진언, 정구업 진언은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로 되어 있죠. 뭐 천수경에서 똑같이 나오지요. 정구업 진언의 정이다 하는 것은 깨끗이 한다, 맑게 한다는 뜻이고, 구업이다 하는 것은 입으로 지은 업을 이야기를 하고요. 진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말로서 글자대로 하면 입으로 지은 업을 맑게 해주는 진언이다라고 우리가 해설을 할수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입으로 업을 지으려면요, 먼저 마음으로 업을 지어야 하고요. 또 몸으로 지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정구업 진언은요, 몸과 입과 뜻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몸으로 짓는 업은요, 살생투도 사음이 있고요. 또 입으로 짓는 업은 망어기어, 또 양설 악구가 있고요. 이러한 업은 마음이 시키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업 가운데 마음의 업이 가장 나쁜 업이다라고 하는데, 마음으로 짓는 업은 결국 탐진치지요. 결국 탐진치가 업을 만들어서 윤회를 하기도 하고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의 수리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고장난 거 고치는 걸 수리라 그러죠. 원래대로 만드는 걸 수리라 그래요. 깨끗이 하겠다, 고치겠다. 또 마하수리다, 마하는 크다, 완벽하다. 반야심경에도 마하를 쓰지 않아요. 또한 수수리는 선재, 뭐 좋다, 또는 시비 분별이 없는 본래, 뭐 착할선을 쓰지만 근본 뜻은요, 시비 분별 망상이 없는 그 자체를 선이라 그러죠. 그래서 수수리는 본래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처음 가지고 나왔던 그 마음, 청정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스바다는 것은 우리가 원만성취를 이룬다 이런 뜻인데, 본래의 뜻은 범어로 보면 스바브하 또는 스바하 이렇죠. 이래서 자성을 뜻하는 거죠. 본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는 수리하고 수리해서 완벽하게 수리해서 원만성취 이루겠나이다. 또는 깨끗하고 깨끗하게 아주 맑게 깨끗하게 해서 본래 성불 이루겠나이다. 또한 고치고 고쳐서 아주 크게 고쳐서 본래 마음, 자성을 찾으리다의 뜻이 되는 것이지요. 태어날 때 가진 청정한 마음을 덮고 있는 눈기, 코요, 몸뜻의 육근으로 물질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치의 육경에 부딪혀서 일어난 탐진치와 또 신구의 몸과 입과 뜻의 삼업으로 지은 모든 업장을 깨끗이 해서 본래 세상에 처음 나올 때에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자신의 다짐이고 각고인데요. 또 이것을 읽으면서 비는 사람도 있지요.
해석하면 큰일 난다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안타깝지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이것 하나만 바르게 뜻을 알고 바르게 실천을 해줘요. 우리는 그냥 본래 성불로서 부처가 될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요.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천일교도 천일본문 제428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